깐깐하게 들어보고 부숴보고 비춰보고 몸매를 보도록 해야겠네.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 그 김장 김치 맛의 절반은 절이긴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저는 절이다 보면 어떤 때는 배추가 기절해 있고요. 어떤 때는 통통 살아서 막 튀어나와요. 네, 네. 어, 어떻게 절여요? 아주 네. 배추 잘 절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네, 네, 네. 저 밑에 물 좀 제가 준비할게요. 네. 자. 네. 이따가 좀 놔주세요. 네. 지금 제가 배추 한 포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통 겉잎은 조금 떼어내시고요. 이렇게 대신에 푸른잎을 다 떼어내시면 안 돼요. 요새 절인 배추 보면 푸른잎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우리는 푸른잎이 좋은데. 전 푸른잎이 더 맛있어요. 맞아요. 네. 배추를 네.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서 그냥 칼로 완전히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나달나달이 그 이파리가 부서지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네. 한 10cm 가량 넣은 다음에 배추를 이렇게 쪼개 보세요. 이렇게. 예술이. 네네. 이 배추 굉장히 좋죠. 네. 속도 탄탄하고. 네. 근데 이렇게 절이면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식구가 많은 댁은 반으로 잘라서 조리지만 식구가 네. 적은 댁은 삼각형으로 해서 3등분해서 절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자, 요렇게 해서. 네. 자, 쪼개보고. 쪼개보고요. 네. 자, 이렇게 네. 잘 쪼갠 거를 가지고 네. 소금물을 만드세요. 네. 물에다가 네. 보통 배추 한 통에 소금이 4분의 3컵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4분의 3컵 중에서 반만 요렇게 소금물에다가 타서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배추를 흠씬 적셔요. 네. 그러면 4분의 3컵이라고 하시는데 보통 그냥 댁에서 한 10포기 정도 한다. 그러면은 네. 한 5컵에서 6컵 정도 들어가요. 5컵 정도? 네. 네. 그 다음에 네. 소금물을 이렇게 완전히 머금었으면 네. 소금물을 따라내지 말고 예. 바로 옆으로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소금을 예. 한 줌씩 들고 뿌리세요. 네네. 오. 그러니까 이 물에다가는 그쵸. 소금을 5컵 넣고 뿌리는 소금이 한 2컵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배추가 아주 골고루 익으면서 골고루 절여지면서 나중에 배추가 굉장히 뭐랄까요 부드러워서 우리가 담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시간 정도 절이냐면 보통 한 8시간 정도 절이는데요. 네. 중간에 4시간에 한번 뒤집어서 위아래를 다시 해주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배추 절일 때는 무거운 것으로 좀 눌러 지긋하게 눌러줘야 이 안에 있는 소금물이 배추에 앞서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스며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8시간이 훅 지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절거진 거거든요. 얘는 기절도 안 해. 기절도 살아있지도 않아요. 네. 배추가 어떻게 절여진 걸 아냐면 네. 이렇게 구부려 봤을 때 이렇게 딱 구부려지면 배추가 잘 절여져요. 그렇군요. 자 그럼 네. 이렇게 배추가 적당히 절여진 네. 다음에 김치 속 넣어야 되잖아요. 네. 김치 속을 좀 만들어 볼까요? 근데 또 지역마다 김치 속이 다 네.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선생님 그 김치 속 맛을 보니까 깔끔하던데 네. 어느 쪽이세요? 아 저는 사실 서울식이에요. 서울 여자세요? 서울식인데 사실은 뭐 해물 같은 경우 넣을 네네. 수도 있는데요. 해물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오래 먹을 김치에는 사실 숙성이 조금 빨리 되기 때문에 맛이 좀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금방 먹을 김치에는 해물을 넣어서 만들어 두시고요. 네. 오래 두고 먹을 김치에는 해물 같은 거 절대로 넣지 마시고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요. 지금 자. 여기 보면 무가 있는데요. 네.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무채를 써실 때 채칼 쓰죠. 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써시거나 아니면 채칼로 네. 하시잖아요. 채칼에 편하잖아요. 네, 근데 채칼로 네. 하면은 이 무에 있는 그 섬유질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오. 나중에 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이 너무 아파서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단면만 네. 썰어서 단면만. 네, 단면만 썰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 네. 가지고 채를 써시면 괜찮죠. 이렇게 해서 채를 더 편하죠.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야지 굉장히 네. 맛있는 무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네. 요걸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 네. 왔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섬유질도 끊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무채 완성. 통 하나 주시겠어요? 밑에? 네, 제가 준비할게요. 네, 이제 진짜 이 맛있는 김치소를 만들어야 김치가 맛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를 만들 때 무채에다 바로 버무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요. 고춧가루 네. 뿌려주고 네. 그 고춧가루는 총량의 반 정도만 넣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다 넣어야 되는데요. 제가 네네. 일부러 지금 조금만 양이. 좀 넣었어요. 네네. 여기에다가 요거 지금 찹쌀죽을 네네. 좀 넣을게요. 제가 장갑을 좀 하나 끼고요. 네. 찹쌀죽 한 큰술만 넣어주실래요?
이 찹쌀죽도 예. 했어야 한 큰술. 네, 한 큰술만 네. 조금만. 네.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됐어요. 요 정도. 아, 예. 손이 큰데요. 고춧가루 때문에 네. 이렇게 한 큰술만 넣는 거거든요. 네. 떨려. 이렇게 됐어요.